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한 업체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26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. 피부 점막을 자극하고 농도가 짙으면 위험할 수 있는 종류인데 가스 누출 방지 시설은 가동도 안 된 걸로 드러났습니다. TBC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구미 국가산업 1단지의 한 공장입니다. 한창 작업 준비로 바쁜 아침 시간, 이상한 냄새를 맡은 여직원들이 코를 막고 작업장 밖으로 나갑니다. 바로 옆 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된 겁니다. 목이 되게 따갑고요. 눈도 따갑고 또 좀 심한 사람들은 기침도 하고 속도 미끄럽고. 구미 국가산단 1단지에 있는 GMC 구미케미칼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된 건 오늘 오전 8시 50분쯤. 직원들과 출동한 구미화학방제센터가 10분 만에 밸브를 차단했지만 누출된 염소가스는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. 가스가 누출되면서 인근 공장 근로자 등 2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났던 공장 바로 뒤편입니다. 현재 안전조치는 모두 완료된 상태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매캐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. 업체 측은 염소가스 중화 작업에 필요한 수산화 나트륨을 제때 채워넣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 실내에 놓쳤으니까 1분 만에 이게 갑자기... 여기에다 해당 업체는 염소가스 누출을 막을 수 있는 예비 중화시설조차 꺼놓았던 것으로 합동 감식 결과 드러났습니다. 구미시는 해당 업체를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. TBC 남효주입니다.